자, 이제 교재 161페이지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2021년도 시험에서는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개념이 나오고 162페이지 보시면 판례들이 뭐죠? 빠바바바박 나와요. 어디까지 나옵니까? 165페이지까지 판례가 막 나오죠. 이렇게 판례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는데, 일단 판례를 보기 전에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나서, 이해하고 숙지하시고 나서 판례를 보면서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아, 판례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무작정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판례까지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자, 정리해드릴 내용이 핵심 강의 노트에 나와 있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예요. 따라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무권 대리행위는 대표적인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우리가 북한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정지조건도 일단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죠.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아, 12월 아니구나. 1월 뭐 1월 20일이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라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뭐가 돼요? 시기죠. 그러면 현재 1월 20일인 현재는 뭐예요? 무효지만 2월 1일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지금은 무효지만 2월 1일이 되면 효과가 생긴다.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요. 허가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게 논리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매매 대금도 결정이 안 됐는데 먼저 허가부터 받는다? 아니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뭘안 받게 돼요? 허가를 안 받게 되고요. 무효인 거죠. 나중에 매매 계약을 한 후에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뭐죠? 요거를 공부하는 거죠.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162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는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차이점이 있을 뿐 얘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뭐이기 때문에 무효인 것 때문에. 다만 다른 확정적 무효와 달리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뭐는 유효하다고요? 계약금 계약은.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을 이유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뭐는 유효합니까? 계약금 계약은. 두 번째,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했다면 요 중도금도 유효하니까 지급한 분중급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해야 될 의무는 있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매매 계약을 했냐면 3억에. 근데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기세를 30만 원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매매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30만 원 전기세를 안 줘요. 그러면 전기세 달라고 지랄 걸릴 수 있겠죠? 강제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전기세를 그 인간이 주지 않는 바람에 내 돈으로 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3억짜리 매매계약을 하면서 30만 원 전기세를 안 줬다는 이유로 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부수적 채무로 평가된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뭐는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착오를 일으켰다, 별도로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별도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에 따로 기억할 거죠. 첫째, 지정해제입니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정해제가 돼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는 지정해제되는 순간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공부를 했죠. 유효해요.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일부 무효 얘기인데 그때 이런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따라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건물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게 되면 이 토지거래는 무효인 거고 건물거래는 무효가 아닌 거죠. 이랬을 때 이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토지거래가 무효라면 뭐까지 무효인 거죠? 건물거래까지 무효니까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정적 무효입니다.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불허가 처분이죠. 자, 왜 이것이 유동적 무효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허가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두 번째, 쌍방 모두가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 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자,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쌍방 모두가 더 이상 거래 허가를 받지 말자, 쌍방 모두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것은 허가받을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먼저 하시고 나서 판례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돼요. 판례를 우리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대표이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166페이지 오시면 대표이제가 나와 있어요. 166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거죠.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죠? 지금은 무효지만 허가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자, 여기죠. 협력 의무는 존재하죠.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3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4번, 허가구역 지정의 계약체계로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지정 해제가 되면 허가받을 필요 없다. 왜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허가받기 전이면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해니까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죠. 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효행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뀐다면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 자체가 그대로 유효로 바뀌는 것은 유동적 무효인 거고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의 나와 있고 전환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은 뭐냐면 첫째,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요식행위든 또는 불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게 있죠. 무효인 요식행위가, 죄송합니다.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뀔 때는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어음은 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어음은 하얀 종이에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 용지에다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다가 어음이라고 작성하라고 뭐 이름 쓰고 채권자 채무자 도장을 꽝 찍었다 하더라도 어음으로서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근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자, 어음으로서는 A4 용지에 작성한 그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는 채권 증서,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하다.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거죠. 거꾸로는 안 돼요. 자,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인데 세 번째 예외. 자,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는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성을 가능한 거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합쳐볼게요. 이게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데 뒷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효행위 전환은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고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유스킹이죠. 다만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합니다. 두 번째, 혼인외의 출생자, 쉽게 말하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첩의 자식,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다만 인지, 자신의 자식으로서 인정한 것으로서는 유효합니다.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캐치하는 거죠. 자,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말은 단독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자 입적이니 양자 입적이니 인지니 하는 것들은 가족법상 행위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가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족법상 행위, 친족 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전에 했기 때문에 적진 않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뭐죠? 퍼펙트한 거죠. 자, 넘겨보시면 168페이지 해가지고 전환의 모습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꼭 잊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169페이지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일단 이 무효행위 추인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지문으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첫째, 불가능한 경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이죠. 자,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고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한다 그래서 효과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경우죠.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우리 민법 139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인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이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세 번째, 통정의 표시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입니다. 무권대리행위죠. 자, 무권대리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체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가능하고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재는 요 2번 139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되어 있죠. 자, 교재 보시면 민법 규정,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요건 1번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해야 되고요. 2번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무능력자 만취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효입니다. 다만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술깬 상태에서 보면 봤더니 아이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술 깬 상태에서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여 의미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새로운 법률 행위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거죠. 3번, 추인의 효력.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말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자, 170페이지 판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171페이지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네요. 1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인정되니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니까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매매를 추인했어요.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하고로 소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약증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다는 얘기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극가담했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든 매매든 이중매매거든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적극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금반의 원칙 있잖아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되는 게 금반의 원칙인데, 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 날 스스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금반의 원칙 적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귀를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이 돼요. 반대되는 언행이지만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무인 행위를 한 자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요거잖아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강행법규 위반,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추인할 수 없으면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1번 통정허위 표시, 2번 강박, 그 다음에 3번 무권대리행위, 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법률행위의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